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한번 올렸던 영상인데 제주도 해장국 맛집들을 한번 모아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진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이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들한테도 인기가 있는데 제주도민분들도 꽤나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 댓글에 정말 많은 해장국집 추천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추천받았던 곳들을 한 군데씩 한 군데씩 다 도장을 깨고 있는데요. 그럼 가장 추천이 많았던 곳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이 있었던 해장국집 바로 대춘 해장국입니다. 대춘 해장국도 지점이 이제 여러 개가 생겼는데 여기는 연북로에 있는 바로 본점이거든요. 제가 은인의 해장국이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대춘 해장국을 안 먹어봐서 그렇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이 해장국만큼 진짜 개인의 취향을 확실하게 타는 메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춘 해장국에서 해장국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먹어볼 거는 해장국이 아니라 내장탕이거든요. 내장탕이 훨씬 맛있다는 리뷰를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 대춘 해장국에서 해장국과 내장탕을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만석을 이루는 곳인데 오후 1시 넘어 방문을 하니까 조금은 한적한 모습인데요. 메뉴는 해장국 8,000원, 내장탕 9,000원이고요. 해장국은 자극적이지 않은 본연의 맛을 간직한 맑고 깊은 육수라고 적혀있고 내장탕은 깊고 진하지만 잡내 제거에 신경을 썼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해장국의 구성은 은인의 해장국과 거의 100% 일치했는데 자극적이었던 은인에 비해 엄청 맑고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은인의 파와 대춘파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 전 역시 해장국은 자극적인 은인의 한 표. 하지만 대춘 해장국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내장탕인데요. 뽀얀 거품을 내고 있는 내장만 봐도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아무것도 넣지 않고 국물 자체만 먹어보았습니다. 해장국 때 마냥 맑다고 생각했던 국물이 내장을 만나니까 굉장히 진해져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내장만 집어 먹어봤는데요. 내장에서도 비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쫄깃한 식감과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입안을 한가득 채워줍니다. 설명을 보니까 들깨가루 한 스푼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으면 풍미가 깊어진다고 해서 넣어봤는데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넣고 나니까 국물이 다른 집들이랑 비슷하게 평범해지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가 깔끔하면서 더 좋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오리지널 내장탕으로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해장국집이나 고기국집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청양고추 과감하게 한 입 베어먹었는데요. 이럴 줄 알고 먹었지만 정말 입안이 얼얼해지는 매콤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장을 처리한 뒤에는 이렇게 뚝배기에 밥을 투하하고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겠다는 의지로 맛있게 완뚝하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살얼음이 둥둥 떠 있는 냉커피를 셀프로 뜰 수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 더위산 양태 느낌이죠. 이제 이 매콤하고 얼큰한 거 먹고 이 살얼음 떠있는 커피가 이게 신의 한수네요. 네, 이렇게 추천이 정말 많았던 대춘 해장국의 내장탕 먹고 왔습니다. 제가 먹어본 내장탕 중에 정말 약간 역대급으로 맛이 괜찮네요. 그러면 대춘 해장국 말고도 좀 여러 군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두 번째 해장국집도 내장탕 전문집인데요. 여기 대춘 해장국이 조금 적당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맛이 있었다면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진짜 내장을 넘치도록 주는 곳이거든요. 어떤 곳인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제주항 근처에 위치해 있는 산지 해장국이 오늘의 두 번째 해장국 맛집인데요. 오전 10시대에 방문했는데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도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맛집입니다. 밑반찬은 딱 해장국의 기본 반찬들이고요. 가격은 해장국과 내장탕 모두 8,000원이었는데 최근에 내장탕만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장탕의 뚝배기만 봐도 빈틈이 없어 보였는데 내장이 너무 한가득 들어서 과감하게 섞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소심하게 뚝배기를 조금 휘저었는데요.
국물의 색깔만 봐도 대추내장국보다 훨씬 진한 게 느껴지죠? 매콤하고 진한 해장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내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 먹을수록 입안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미끌미끌해지는데요. 내장탕을 정말 좋아하는 저지만 저도 마지막에는 조금 남기게 되더라고요. 내장 냄새도 대춘보다는 조금 나는 편이라서 민감한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장탕을 좋아해서 이 식당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 정도 냄새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미치도록 입에 기름칠을 하고 싶을 때는 이만큼 좋은 곳도 없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해장국집은 여기는 이제 제주도 부자읍의 평대리거든요. 제주 시내에서 거의 50분을 달려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기에 진짜 맛있는 뼈다귀 해장국집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옆에 세활이라는 동네에 살았을 때는 이게 바로 옆이다 보니까 진짜 자주 왔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제가 한 번도 못 가서 지금 거의 2년 만에 재방문을 하는 건데 과연 2년 전에 그 맛을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 뭐지? 사장님 건물 올리셨네? 원래 엄청나게 허름한 1층짜리 집이었는데 2층이 생겼는데? 여기도 다른 해장국집처럼 오전 6시부터 장사를 해서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외관은 바뀌었지만 내부는 예전 모습 그대로인 비지곳 식당. 메뉴판을 찍고 싶었는데 어차피 단일 메뉴라 그런지 커다란 메뉴판을 못 찾았는데요. 뼈다귀 해장국 1인 8,000원이고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비지곳 식당에는 다른 뼈 해장국과 조금 다른 뼈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무슨 흉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바로 도가니 뼈입니다. 이 부위가 뼈 해장국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여기밖에 못 봤는데요. 일단은 평범한 등뼈부터 열심히 살을 발라줍니다. 젓가락질 몇 번으로 살이 슉슉 발라지는 게 역시 제주산 돼지는 뼈까지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도가니 뼈는 살을 떼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먹어야 했는데요. 도가니 부위 특유의 그 쫀득쫀득한 콜라겐 식감이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보통 도가니는 맑고 깔끔한 국물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매콤한 국물에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다만 고기가 이렇게 많은 만큼 우거지가 적어서 이 부분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원래 갈치조림은 물을 먹기 위해서 뼈해장국은 우거지를 먹기 위해 먹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다른 곳처럼 새벽부터 영업을 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자, 그럼 자극적인 해장국과 내장탕을 먹었으니 자극 1도 없는 깔끔 그 자체의 해장국을 만나러 가볼까요? 여기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국담이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마치 한정식집이 떠오르는 깔끔하고 정갈한 인테리어에서 이 식당 메뉴들의 맛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국담의 키워드는 제주 본연의 맛, 즉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메인 메뉴로는 국담 백육, 국담 육전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도 비싼 편이라서 혼밥을 하러 온 저는 패스! 다음 장에는 제주 돼지 갈비탕, 제주 국밥, 제주 돼지 갈비국수 등 모든 메뉴가 돼지고기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바로 제주 국밥.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제주 돼지고기만으로 국물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제주 국밥의 비주얼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비주얼이죠. 투명한 국물 속에 밥이 밑에 깔려져 있고 위에는 얇은 고기들이 예쁘게 쌓여져 있습니다. 고기의 양도 이렇게 뒤져보면 은근히 많은 편인데요.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면 너무나 맑고 깔끔한 맛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은 얼마나 자극적이고 조미료가 가득 들어갔었는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이런 걸 건강한 맛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게 잘못하면 맛이 없다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건강한 맛이면서도 너무나 맛있었고 기분이 좋아지는 깔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먹으면 너무 심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반찬 3종 세트가 있는데요.
그나마 이 식당에서 가장 자극적이었던 파김치를 비롯해 이 반찬들을 곁들이면 정말 최소한의 조미료로 최대치의 깔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맛집, 부모님과 함께 가기에 좋은 맛집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끝내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주시청 맛집거리에 위치한 못니저 감자탕입니다. 1976년부터 시작해서 대를 이어 내려져오고 있는 감자탕 맛집으로 제주 도민들이 줄 서서 먹는 감자탕 맛집입니다. 이 감자탕집의 특징은 바로 미나리인데요. 감자탕에 미나리가 들어간 건 전 처음 봤거든요. 미나리 특유의 이 식감이 부드러운 고기와 우거지랑 만났을 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메뉴판에 미나리 추가가 있던데 정말 추가를 하고 싶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뼈에 붙은 살코기는 숟가락으로 슥슥해도 다 발라질 정도로 부드러웠고요. 열심히 먹고 나면 감자탕집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 볶음밥을 만들어야겠죠? 덩치 큰 성인 남자 4명에서 감자탕 대짜에 볶음밥 3인분 정도 먹으니 딱 좋더라고요.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은 못니저 감자탕, 정말 잊지 못할 맛집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주도의 해장국 맛집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해장국의 섬 제주도답게 해장국 맛집 1탄, 2탄 말고도 정말 괜찮은 해장국집들이 동네마다 위치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별 해장국 맛집을 찾아 떠나는 해장로드 여행이 가능할 정도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장국 맛집 3탄 영상을 위해서 제주 구석구석 해장국집들도 부지런히 다녀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안녕! So hard to cover up your